선샤인 컨텐츠 구독자 만 명 달성을 축하드립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네, 다시 사이드 스텝만 한번 배울게요. 오, 원 하셔가지고, 원, 어깨, 네, 어깨, 그 상태에서, 오늘 제목이 어깨다. 네, 그리고 시작. 슈웬, 오케이, 스탑. 오케이, 이팔 내려오시죠, 이렇게. 이렇게. 스탑. 내려올 때도 어깨가 계속 이렇게 눌러져 있는 상태에서 내려오셔야 돼요. 그러면 이게 힘이, 여기가 이게 딱 잠겨져 있는 상태에서 내려오셔야 되는데 이게 그냥 팔로만 이렇게 그러니까 어깨가 올라가죠. 여기 몸이 이렇게 말려지고 여기를 딱 뺀 거, 요 아래를 이렇게 딱 땡겨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견갑골 딱 묶는다고 하잖아요. 어깨 견갑골하고 딱 잡아. 네, 근데 이게 어디까지 전달? 팔꿈치까지 전달이 되셔야 돼요. 오케이.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누르고 난 다음에 그냥 손을 갖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고 눌렀으면 팔 견갑골 붙여도 돼. 그럼요, 그럼요. 어깨 견갑골 오케이. 어깨도 맞아. 네네네. 오케이. 어깨. 근데 대신 이건 안 돼요. 네. 어깨. 오케이. 된 거죠. 네네네. 어깨 그다음. 견갑골 힘 되게 많이 들어가. 네. 사이드 스텝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원. 오케이. 스텝 딱 눌러져 있는 상태이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옆으로 가볼게요. 시작. 아, 마침 손을 갖고 들어오셨죠. 네. 요렇게 갖고 들어오셔야 되는데. 나 이렇게 바꾸셔요. 팔이 들어올 때 이렇게 오셨잖아요. 네, 그 다음에 손바닥으로 내 배를 때리시고 잘하셨으면은 그 다음 내 손 날로 약간 닿을 때만 세탁에 이렇게 와주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어떻게 그냥 견갑골을 잘 누르셨는데 그 다음 그냥 손만 갖고 오셔야 돼요. 이게 끝까지 이 손 여기까지 딱 전달이 되셔야 되는데 네. 짠. 오케이.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손 이제 갖고 들어오는 거고요. 네. 그 다음 또 손 이렇게 올리실 때도 마찬가지 어깨가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마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내린 이 힘이 어디까지? 여기까지 전달이 되셔야 돼요. 오케이. 굿. 오케이. 짠. 굿. 오케이. 짠. 굿. 오케이. 아. 네, 이거 기억나시죠? 아니, 그게. 어차피 또 이런 것도 들어오시려고 하네. 이렇게. 아. 오케이. 아~ 네네네. 오케이. 근데 이게 어떻게? 내 스텝이랑 봤을 때 내가 손을 들어 원래 스텝 가면은 손을 같이 들어올리시잖아요. 이때 들어올릴 때 그냥 어깨가 삐뚤어진 상태에서 들어올리시는 게 아니고 발이 가면서 어깨도 최대한 다 늘려주셔야 돼요. 오케이. 그 다음에 자, 그 다음 팔꿈치 딱 갖고 오시고 근데 어디로? 견갑골 딱 당기시면서 자, 팔 들어올리셨을 때도 어깨가 막 올라가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대로 내린 상태에서 와주셔야 되고요. 오케이. 어떻게? 팔꿈치까지 전달. 그 다음에 손 갖고 들어오시고 팔꿈치까지 전달. 그죠? 그 다음 또 쉬고 예. 그 다음에 팔꿈치까지 전달. 그 다음에 손 갖고 들어오시고 오케이. 또 팔꿈치까지 전달. 오케이. 그 다음 끝까지 해볼게요. 자, 그래서 팔꿈치까지 전달하고 손, 그 다음 손 갖고 들어오시는 거고요. 오케이. 팔꿈치까지 전달. 그래서 손으로 갖고 들어오셔야 되고 네. 팔꿈치까지 전달. 네. 손 갖고 들어오셔야 되고요. 축하차. 네. 자, 팔꿈치까지 전달. 팔꿈치까지 이렇게 전달. 견갑골. 팔꿈치 견갑골. 네. 네. 그 다음에 이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손이 모션이 이렇게 되네요. 그렇죠, 그렇죠. 네. 일부러 이거를 휘저는 게 아니라 팔꿈치하고 이 견갑골하고 이렇게 끝까지 하다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마지막 손이 이렇게 도는 모션이 되네요. 저절로 되네요. 이게 무릎은 항상 관절이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원래 팔꿈치가 있으면 그 다음에 손이 나가게 되잖아요. 다리도 마찬가지. 무릎이 나가서 그 다음 발이 나가고 손이건 팔다리건 견갑골에서 그 다음에 모션 주고 또 팔꿈치 견갑골에서 모션 주고 모션 주고 예예예 모션은 저절로 되네요. 여기서 이제 연습하실 때 이제 우리 항상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맞닿는다. 네네 맞아요. 그러니까 스텝 가실 때 이게 이거 갖고 오면 이 다리랑 딱 맞닿는다 생각하시고 오케이 그 다음 손 그다음 올릴 때 어깨 올라가지 않게 올리셨다가 그다음 이 다리 갖고 오면서 또 팔꿈치 이렇게 끌고 오시고 그쵸? 근데 어디로? 배꼽 쪽으로 오케이 그다음 손 자, 또 여기 무릎 오케이 손가락 재고요 슈웨 오케이 3N 모션 주고 오케이 4 1 N 팔꿈치 손가락 잡아
오케이. 굿.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. 어. 오케이. 네. 그래서 통째적으로 봤을 때 이제 무릎. 무릎. 그러니까 스트레칭이에요. 다 스트레칭. 이거 스트레칭. 스트레칭. 예. 근데 다 스트레칭을 하되 갖고 들어올 때 손 같은 경우 갖고 들어올 때 어떻게? 견갑골을 이용해가지고 힘이 팔꿈치까지 전달이 돼야 돼. 네. 오케이. 그리고 마지막에 손이 오시는 거예요. 마지막에. 네. 그거 기억해 주셔야 돼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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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